충북의 치매 인구는 3만여 명으로 50명당 1명꼴로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. 지자체마다 치매 안심마을을 선정해 치매 바로 알기에 앞장서고 있는데요.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. 청주시 현도면의 한 마을회관에 치매 선별 검사를 위해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. 연도와 요일을 묻는 간단한 질문부터 암기와 그림 그리기 등 다양한 검사를 진행합니다. 평상시에 좀 내가 치매 검사를 해보고 싶었어요 하기는.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내가 치매는 아닌가 보다 싶은 게 안심이 되지요. 충북의 치매 환자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. 지난 2015년 2만 4천여 명이었던 도내 치매 환자는 매년 증가해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. 치매는 조기 발견과 올바른 인식이 중요합니다. 도내 각 시군이 지난 3년간 31곳을 치매 안심마을로 지정한 이유입니다. 치매 안심마을에선 매년 치매 관리를 위한 수시 검사와 운동 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. 잘 쓰지 않는 그런 근육들, 손만 움직여도 우리가 그렇게 쓰지 않았던 뇌를 움직일 수 있거든요.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 뇌 운동을 열심히 활성화시켜서 치매 예방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. 각 지자체에선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을 치매 안심마을로 추가 지정해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. 치매 인지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건강 체크나 뭐 웃음 치료, 뭐 힐링 그 치료를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치매 환자가 안심하게 살 수 있도록. 치매는 충분히 예방하고 지연시킬 수 있는 만큼 가족을 넘어 지역사회 차원의 대처가 필요합니다. CJB 안정은입니다.